좋습니다. 이번 11월 선거는 대통령 선거 사이에 벌어지는 중간 선거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 그만큼 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유권자들의 투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 선거. 각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선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도 지난 주말 74개 투표소 설치와 함께 4,800명의 선거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투표용지 배부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 사이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입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져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앞서 치러진 지난 6월 예비선거의 투표율은 LA 카운티의 경우 18%, 캘리포니아 전체는 20%에 불과했습니다. All of our voting materials are translated into multiple languages. We have bilingual assistance at the polling places and we will assist you in that opportunity to vote. So, not to be intimidated by it and to recognize even though this is typically considered an off-year election, there's not a presidential contest. It's still a very important election. 반면 투표율이 낮은 만큼 한인을 비롯한 소수 커뮤니티의 투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 참여 전국 캠페인도 시작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버지니아와 일리노이주에서 각각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36,300명의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전화 걸기와 가가호호 방문에 나섰습니다. 지금 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화 걸려고 하는 목표는 그 7,000명. 그다음에 이제 유권자 400여 명의 가정을 방문하고 아마 LA라든가 OC 한인분들 유권자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화 걸기를 하고 그리고 집 방문은 3천여 명의 이제 그 유권자 분들의 집을 방문을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까지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독려하는 활동들을 아마 지금 남가주 지역에서 펼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우편 투표 신청을 끝으로 모든 유권자 등록과 사전 투표 일정은 마감됩니다. 이후부터는 각 지역 투표소를 통해서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편 투표 용지는 선거 당일 오후까지 선거관리국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